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색다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였나?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까? 물리적인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나의 허물과 죄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런 신앙적인 고백에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누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유대 역사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령에 의하며 지배를 받고 그 로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국민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민족의 뼈아픈 슬픔을 가진 자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력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치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를 보면 길고 긴 세월 속에 이웃 국가로부터 약탈당하였습니다. 주권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인으로 살아간 세월 속에도 뼈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몇 세기를 통하여 간직한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대와 현대, 유대인, 아랍인, 팔레스타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웹사이트에 나열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시청해 보면서 생각해 보며 이해가 될 도움이 되길, 그 이해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살 폭탄 테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악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목숨을 건땅 따먹기를 왜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 3대 종교가 추앙하는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품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대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명칭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약 4000년 전,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성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로 이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400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결국 모세가 민족을 해방시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 그들은 진정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십계명을 포함한 토라를 받게 되는데요. 토라는 구약성서의 첫 다섯 편으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후 2세기 동안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기원전 약 1020년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들을 괴롭히던 민족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에 나섰고 사울의 후계자인 다윗 왕은 팔레스타인을 제패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고 수도 예루살렘과 군주제가 국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요. 기원전 965년경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 업적을 남기는데요. 업적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것은 기원전 957년 고대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겐 유대교의 원천이고 훗날 기독교도에겐 예수가 부활한 성지가 되며 더 훗날엔 무함마드가 승천해 신을 만나는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적으로 엄청 민감한 지역이 되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건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이상 지속됐고,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왕국은 400년간 통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함락되고, 100여 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는 바빌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대부분의 거주민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유대인은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의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경 바빌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1차 귀환에 나섰는데요. 이들을 이끈 사람은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율법학자 더 시간이 흘러 636년 무하마드가 사망한 지 4년이 흐른 후 아랍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데요. 아랍 왕조의 지배는 4세기가 넘게 이어졌고, 다양한 칼리프들이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의 버금가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이슬람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해지면서 아예 고국을 떠나는 유대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동안 예루살렘은 긴 시간 이슬람의 땅으로서 무슬림에게 추앙받게 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친 200년의 기간에는 십자군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교황이 예수가 부활한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모인 제1차 십자군이 1990
1979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곳에 살던 비기독교인들 대부분을 학살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방어에 실패하여 불에 타 죽거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후 13세기까지 이어진 십자군 원정은 결국 이슬람군에 최종적으로 패하면서 실패로 끝났으나 이 원정으로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열렸고 성지순례가 일반화되었으며 많은 유대인들은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1291년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무슬림 노예군대인 맘루크 왕조는 십자군이 세운 교회를 파괴하고 이슬람 사원과 학교를 세우며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1517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는데요. 오스만 제국 역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성지 예루살렘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 종교는 이슬람교인 셈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중세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서양 열강에 의해 이스라엘 땅은 새 대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이 됩니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인구 과반수가 유대인으로 채워질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히브리어도 부활합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될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온주의란 유대인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예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과 동의어로 사용된 시온에서 딴 이름입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늘 공동체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고 너무도 쉽게 집단 증오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집어넣었다는 소문으로 희생당하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종교, 문화, 경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중세 유럽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으며 유대인들은 사회적 차별의 환멸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한 유대인들의 애착은 유대민족이 조상의 땅을 되찾는다는 시온주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1917년 승전국 중 하나인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는데요. 영국은 불과 2년 전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에게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독립을 보장한다고 약속해놓고선 유대인들에게는 상충된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유대인 너희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벨푸어 선언으로 아랍인들은 뒤통수를 맞았고 유대인들은 시온주의의 기름을 들이붓게 됩니다. 결국 벨푸어 선언이 이스라엘 건국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현대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된 셈이었죠.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표명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이주민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부흥하고 국가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죠. 유대인의 시온주의와 아랍 민족주의는 양극으로 치달으며 거의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 중 나치 정권은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계획, 홀로코스트를 치밀하게 수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고, 이로 인해 시오니즘 운동은 급격히 발전합니다. 영국은 두 민족의 대립을 중재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1947년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로 쪼개서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아랍인들은 거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이 가진 땅은 전체의 6%였는데 분할하게 되면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의 56%나 차지하게 되는 거라 아랍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평등한 제안이었죠. 유엔의 투표 후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도 떠나지 않고 싸웠고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반대에 맞서 테라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하면서 아예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1948년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었죠. 이로써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70만 명이 내쫓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2000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의 고향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였고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겨 난민이 되어버린 대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입지는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주변 국가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다음 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와 총 4차례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미국의 최신 무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를 이어갑니다. 1980년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선포하고 대부분의 정부기관도 예루살렘에 설치해버리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주장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수도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각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테라비브에 대사관을 둡니다. 유엔은 예루살렘의 특수하고 예민한 성격을 고려해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삼자는 결의를 내놓았죠. 한편 이스라엘 건국으로 난민이 되어 내쫓긴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조직해서 싸워왔는데요.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슬로 협상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혈 충돌, 휴전 협상, 암살, 자살 테러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18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또다시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는 이스라엘,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린 팔레스타인, 이들의 뿌리 깊은 대립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최초의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400년의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들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BC 1020년 초대왕 사울이 등극함으로써 군주제가 성립, 통일왕국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004년에서 965년에 다윗 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영역 영토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BC 965년에서 930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솔로몬 왕 시대 유대 민족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BC 930년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분열 왕국이 이루어져 모든 역사가 여기에서 분열하고 다툼이 이루어진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됩니다. BC 722년에서 720년 이스라엘 왕국 멸망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10개의 지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유다 왕국 바벨론에 정복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1차 파괴가 벌어지고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수유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수유는
유대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아스포라의 시작의 평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BC 536년에서 142년에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BC 536년에서 515년 바벨론에서 제1차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5세기 중엽 바벨론에서 제2차 귀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배가 시작되고 후에 BC 156년에서 160년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마카비의 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마카비가 이교도들로부터 성전을 되찾고 정화시키는 일이 되었고, 성전 반환을 기념하는 하누카 축일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해피 하누카 축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42년에서 129년에는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유대인 자주권 획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129년에서 63년, 하스모니안 왕국 안에 유대인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63년,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흘러온 그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힘들고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되었을까?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원 후 313년까지 지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그 역사. BC 37년에서 4년까지 헤롯 왕이 통치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좋은 관계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정오와 증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나라의 주권도 찾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렇게 슬픈 포로 생활의 슬픔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나라 주권도 잃고 나라 구실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슬픔을 간직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서를 읽으면서 찾은 것은 다윗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할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에 복을 가져올 자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과 나라 주권을 빼앗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절박하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실에 처한 그 기대에서 보는 짧은 안목이 전부였습니다. 구약 성경, 유대교 경전은 탈무드가 전부였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율법을 집대성한 경전을 탈무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저서를 집대성한 경전이 구약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하마드가 쓴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전들이 주어져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에 대한 적대감에 메시아 예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된 메시아는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까지 다스릴 수 있는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 보편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 한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대 민족 하나 한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세상은 자기 민족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게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 것에 큰 위협적으로 크게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en the chief priest therefore and the officer saw him, they cried out, saying, Crucify him, crucify him.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온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을 우리가 나라 주권을 잃고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을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깊이 참회하고 토라를 실천하고 하시딤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시딤은 히브리어로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시림 운동의 핵심은 토라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다 믿습니다. 사두개파는 토라를 문서로 인정합니다. 바리새파는 토라와 구전으로 전하여진 것을 다 인정합니다. 즉 장로들이 토라의 규칙과 해석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지켰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엄청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 파에서는 다시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집니다. 사두개 파. 크게 나누어서 유대에는 사두개 파와 바리새 파가 있는데 그 사두개 파에서는 두 개의 파로 또 나누어집니다. 힐헬 파와 삼마이 파로 나누어집니다. 힐헬파는 개혁적입니다. 삼마이파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개혁파와 보수적인 파가 있는데, 개혁적인 파는 힐헬파고, 보수적인 파는 삼마이파였습니다. 삼마이파는 토라의 문자적인 인정하고 받아 따르면서 이방인 구원과 선교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힐렐파는 율법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내포하는 뜻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개방적이고 선교적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라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힐렐파에는 급진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한편 삼마이파는 급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할 정도로 급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힐렐파와 삼마이파는 엄청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마이파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힐렐파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저들이 가짜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말리엘의 권고에서 봅니다. 마음이 상하여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찬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느라. 네, 누가 힐렐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기 상승하는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두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파괴자로 보았고 인기 상승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인기 많으면 요즘도 인기 많은 사람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것이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와 밀접한 관계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몸은 이방인 나라에 포로 생활하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대인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허물어진 성전 재건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가득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한 이리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보여줬고,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죽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저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들려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들이 결국 신성 모독이 총독 말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거는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태복음 27장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시피헴, 크루시피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은 신성 모독하였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였다. 브라스페미.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9장 6절,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동등됨을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베어 죽이라, 노아의 법 보아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법령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7계명 또는 노아의 법. 언급되는 7가지 도덕 명령을 말하여서 노아의 법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법. 그것은 탈무드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한, 노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법으로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유대교에 따르면 이 법을 따르면 사는 그 어떤 비유대인도 선한 유대인 이교도로 여겨지며 유대교의 천국인 올람 하바 유치를 보장받게 된다. 신봉자들은 브네이 노아, 노아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브네이 노아라 불리며 유대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은 토라에 언급되어 있으며 유대교에 따르면 613개의 미츠봇 명령서에 기록된 토라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토라와 함께 613개 미츠봇 명령에서 살아가는지, 토라의 탈무드의 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상 금지, 살인 금지, 절도 금지, 난교 금지, 불경 금지, 동물 학대 금지,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의 조건, 유효한 재판 절차를 설치하여 이전의 육법을 준수 판결한다. 그러니까 참 묘하고 애매하고 이해가 가는 듯 하면서 안 가는 묘한 법인 노아의 법, 이 탈무드의 칠법입니다. 이 법이 1991년 1월 31일 미국 의회에서 교육의 날 관련법으로서 노아의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밝혀져, 따뜻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미국 교육법 통과에 살그머니 이 노아의 법을 감춰서, 숨겨서, 묻어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 알수 있기를, 탈무드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때, 이 법에서 통과 서명할 때, 1월 31일 미국 의회에서 교육의 날 관련법으로 통과할 때에 주의식들이 쫙 들어섰습니다. 이 법이 1991년 통과된 것이 내용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목을 베어 죽이고 모든 사람이 7가지 노아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 법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아담과 노아에게 계시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지만 이방인도 노아의 법을 지킨다면 친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든 이 법은 말세의 비상상태, 기독교인의 핍박이 될 징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금지된.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함.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함.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여 참수형을 취한다. 이것이 노아의 법 제1계명입니다. 이 참수형이라는 건 목을 베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을 무슨 죄로? 신성 모독죄로 죽였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성 모독 불경죄로 참수에 목 베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근친상간이나 간음금지.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세 번째, 살인은 금지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신성시 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것이다. 다섯 번째, 도둑질을 금지한다. 세상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과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어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류는 정의의 법정을 세워 앞의 여섯 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법한 법도 관습과 관제한다. 놀라운 것은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한다. 노아의 일곱 계명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그래서 미국에 참수하기 위한 살인 사형 도구가 있습니다. 그저 노아의 법이 그저 간단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목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주어져 있는 법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목을 베어 참수형해야 한다 말씀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기 위하여 로마 사형법에 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 베어 죽이라는 말씀, 그들의 그 사실이 감춰지고 없어지고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법을 잘 설명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로아법이라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을 못 빼 죽이는 법이 이미 미국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뉴 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들이 재정비하고 있는 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 받아온 거냐면 그 라이브러리 콩그레스, 그러니까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빌 데니마이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하원에서 14년간 일을 한 사람이고요.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5년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1년 1월 31일, 1991년 1월 31일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법이 뭐냐면 1991년 3월 26일을 교육의 날, 미국의 교육의 날로 선언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1991년 3월 26일은 미국의 교육의 날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법에 살짝 이상한 게 하나 붙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노아이드 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노아의 법. 여러분들 구약시대 노아 있죠? 그 노아의 법을 아메리칸 피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법은 굉장히 그법 조문 뒤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법이 뭡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노아의 법은 구약시대의 법인데, 성경에 사실 노아의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노아의 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노아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그 자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일곱 가지 노아의 룰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노아의 일곱 가지 노아의 룰을 노아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법이 통과가 됐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네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였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스페미, 신성 모독하였다 그러면서 죽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무엇에 의해? 노아의 법에 의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thirst. It is finished.
They say, look on him whom they praised. John 19:37. Shalom.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든지 말씀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